나도 몰랐던 나의 연애 스타일, MBTI 분석을 통해 알아볼까요? MBTI란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로 총 16개의 유형이 있습니다. MBTI 유형별로 나눠지는 이상형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? 먼저 I로 시작하는 유형입니다. MBTI 유형에서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형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. MBTI 유형별 로맨티스트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? INFP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. MBTI 유형별로 연애를 할 때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I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깊게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MBTI에서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보입니다. MBTI에서 가장 잘 맞는 궁합은 무엇이 있을까요? MBTI 간단 궁합 테스트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각자의 성향을 분석했을 때 서로에게 잘 맞는 MBTI 최고의 궁합은 이렇게 됩니다.